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륜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 나무를 키우다 보면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가지를 자를 때는 측지를 자를 때에는 반드시 지륜부의 지륜선을 찾아서 지륜선을 제거를 해야 지륜선에 맞춰서 제거를 해야 이 다음에 부피 생장을 했을 때, 그때 상처가 아물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륜선을 무시하시고 제거를 하게 되면, 홈이 파이죠. 수피에. 그래서 보기가 좀 흉한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나무는 이렇게 지륜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륜부가, 이 측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부위, 지륜부가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침엽수류, 상록수나 침엽수류에 주로 많이 발견이 되죠. 이유는 이제 뭐 눈의 무게라든가 이런 가지가 찢어지니까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가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지륜부가 발생이 되는데요. 지륜선이, 여기는 지금 선이 선명하진 않지만, 돌출 부위가 이렇게 끝나는 지점, 요 끝나는 지점 요 부위를 제거해야, 이 부피 생장을 해서, 이 녀석이 부피 생장을 해서 여기를 덮어버리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여기 홈이 파였습니다. 이렇게 홈이 파였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얘가 어렸을 때 여기를 잘라준 건데, 어렸을 때 자르면서, 바짝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부피 생장을 했을 때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병해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우선 감상 가치가 떨어지죠. 지금 얘가 근경이 41점 정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보기 흉하죠. 그래서 요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것도 제가 조금 전에 제거한 것인데, 이렇게 그 지륜부의 끝나는 지점, 지륜선을 찾아서 제거를 하면, 여기도 지금 보면 요 주인께서 이렇게 제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짝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굵은 가지를 잘랐을 때는 톱신패스트를 발라서 반드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송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소나무류는 송진이 스스로 도포를 하는데, 일반 화렵수나 이런 나무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진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썩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병해충에도 약할 것이고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포제를 발라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서, 지금 여기 지륜부의 지륜선이 선명하진 않지만 반드시 잘라야 할 부위가 톱으로 제거를 하실 때, 자, 요 부위, 요렇게, 요 부위를 잘라야 얘가 자라서 얘가 굵어졌을 때 얘를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륜부의 지륜선을 찾아서 제거한다는 거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상은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